4구째 들어 올렸습니다. 한유섬 특유의 스윙 멀리 갑니다. 센터 쪽 뒤로 갑니다. 점프 택시 이 타구를 렉스가 건져냅니다. 이 타구가 중견수 뜬금으로 바뀝니다. 자, 양 팀의 대결에서 사실 이런 장면들은 롯데자이언츠가 잘 치고 랜더스의 중견수가 잡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렉스가 랜더스의 타구를 건져냅니다. 잘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잖아요. 맞아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렉스 선수가 이 패스플레이 정말 잘해줬어요. 잡고 쓰러지는 엔딩까지 완벽했습니다. 렉스의 점프 캐치. 한유섬 선수의 타구를 잡아냅니다. 야수들의 집중력도 양팀 잘 초반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렉스가 이 구장이 참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올 시즌 처음으로 지금 문학구장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렉스 선수예요. 이 타구를 잡고 쓰러졌던 렉스입니다. 박성환 선수의 타석. 서준원 선수의 이 공은 146km. 그러니까 서준원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자신있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데 야수진들이 저렇게 호수비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마운드에서 더 차분해질 것 같아요. 그렇죠.